배터리야. 안녕하세요. 인생 최대 위기를 맞은 18살 고병준입니다. 제겐 엄마, 아빠, 누나가 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 이 집 식구가 아닌 것 같아요. 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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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안 켜져? 컴퓨터 고장났는데? 아이고, 그 보라보라 병준이가 그랬겠지? 누나. 야, 고병준! 리모컨 네가 또 딴 데 뒀지? 여기 있잖아, 리모컨. 아, 왜 찾아보지도 않고 뭐라고 해? 아니, 그러게 네가 평소에 잘했으면 이런 일 없잖아. 병준이 안 됐다. 병준이 안 됐다. 정신불성이 두 마디 읽었는데. 저희 가족들은 그냥 무슨 일만 터지면 제 탓을 하고요. 엄마, 나 고민이 있는데 요즘 학교에서 힘든 일이... 아이고, 너는 맨날 힘들다, 힘들다 소리만 하니. 아이고, 저 지 누나 밥만 닮았어도 참 좋았을 거야. 아, 왜 다들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데? 누나는 아유, 난 그냥 제가 이유 없이 싫어. 그냥 제가 이유 없이 싫어. 정말 서러워서 더는 못 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서 제 고민 좀 풀어주세요. 근데 어른들도, 예를 들어서 어른들, 이거 네가 했지 막 하다가 그게 아닌 걸로 딱 밝혀질 때가 있잖아요. 네, 그 현장에서. 그러면 그때 괜히 너한테 화냈네 이렇게 사과하는 분이 간혹 계신데 대부분은 딱 하면은 그냥 에이 무슨 일이야 지금. 민망하니까, 그렇죠? 아, 자세한 얘기를 한번 알아줘야지. 예,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준아. 고민의 주인공 병준이 나와주세요. 너 미끄럼 탈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정발고등학교 2학년 고병준입니다. 2학년 고병준입니다. 2학년. 아, 근데 진짜 가족들이 정말 본인만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가족이 저에 대한 신뢰가 아예 없어요. 예를 들어 뭐가 얘 집에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막 뭐가 고장 났어. 그럼 아 네가 그랬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제 아빠 USB가 없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파일이 들어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막 찾다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 아빠 USB. 네. 근데 아빠가 막 그거 못 찾아서 안절부절해요? 네, 가도 못 와. 그것도 이상한데. 내용을 알기 때문에 네가 훔쳐갔을 거라 확신하고. 얼굴이 죽박구리 아니에요?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화는 제가 그런 줄 알고 이제 약간 종아리를 살짝 때리셨어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나도 진짜 화냈는데. 그거 없어져, 그죠. 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아빠 가방에서 나왔어요. 아빠 뭐라고 했어요? 아, 그렇게 평소 행동을 잘했어야지 이러는 거예요. 평소 행동. 아니, 그거 사실 때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회초리 될 일은 아닌데. 근데 또 누나한테는 안 이러거든요. 누나한테는 안 그래요? 네. 누나 얘기는 엄청 열심히 들어줘요. 근데 되게 제 얘기는 되게 귀뜸으로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제가 힘들다고 하면 아우 넌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러니 이러면서 좀 억울한 게 이제 새학기가 되면 애들이 다들 막 나 가방 잤다 이러잖아요. 근데 저도 그러고 싶은데 이제 항상 가방 갖고 싶어 이러면 엄마가 갑자기 누나 가방 가져오래 이거 써야 되는 거예요. 안 돼. 근데 알고 보니 누나는 새 가방을 샀어요. 소리해야지. 그래서 그리고 누나 생일 때는 가족들이 아무리 막 큰 거사가 있어도 막 다 시간을 빼서 모여요. 그래서 제 생일 때 다 모이지를 않아요. 가족들이 언제부터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서운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해. 그래서 가끔씩은 약간 아 나는 가족이랑 안 맞나? 차라리 아 누나까지만 낳고 난 낳지 말아서 셋이서 행복하게 살지. 행복하게 살지. 왜 나까지 낳아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되게 힘들어. 저 자꾸 만지지 말고. 그러니까 애가 성격이 워낙 좋고 밝지만은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꾸 막 쥐어뜯잖아요. 왜? 근데 왜 그러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 아 근데 누나 공부를 진짜 허블락이 잘했어요. 허블락이 잘했어요. 꾸준히 나는 할 거야 이런 애들 있잖아요. 열심히 하고. 너는 못해? 제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예를 들어 저 누나는 그렇게 안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엄마가 누나랑 너랑 다를 공부라도 했잖니 이러는 거예요. 아, 혹시 누나랑 너랑 싸우면은 어때요? 이제 똑같이 누나 저한테 욕을 했고 제가 누나한테 욕을 했을 때 욕했어? 욕했어? 아, 어쩐지 안 돼.
엄마 그러게요. 너는 1초라도 늦게 태어나서 동생이면 누나한테 대들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억울해도 그냥 참아 이러는 거야. 그치, 그거는 맞아요. 동생이 동생이 그러면 안 돼요. 남편 그치? 동생이 그러면 안 돼. 동생이 누나한테 그러면 안 돼. 세 살 차이. 네 맞아요. 저기 네 살 차이인데. 근데 이런 걸 집에서 마음으로 얘기를 안 해봤어요. 엄마한테 솔직하게 나 이러니까 이렇다고. 아,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엄마는 아, 너 배우고도 아는 걸 왜 이렇게 예민하게 그러니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누나는 나는 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난 네 편은 안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근데 사실 내가 볼 때는 진짜 착한 거예요 지금. 맞아, 귀여워서 그래 귀여워. 고2고 괜히 뭐 반항도 하고. 아, 엄마, 그리고 엄마 가족하고 소통하지도 않죠. 고2 때는. 맞아, 맞아요. 맞아, 맞아. 일단 뭐 엄마 아빠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니 어머님 근데 아들 고민 이해가 돼요 아버님? 아니요. 아니 병진이를 뭐 집에서 뭐 왕따를 시킨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그렇겠죠. 아, 네. 신동엽 씨가 궁금해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볼게요. USB에 네, 예. 무엇이 담겨 있었나요? 공인인증서가 좀 있어갖고 그런 겁니다. 뭐 다른 건 없었어요. 아니, 다른 건 뭐예요? 저희도 당연히 공인인증서가 있어요. 공인인증서 왜 아들 하철들 일이 뭐가 있냐고요. USB가 발 달려서 어디 걸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네. 집에서 또 말지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평소에 좀 뭘 잊어먹고 하니까. 근데 결국에는 USB는 아버지 가방에 있었잖아요. 그럼 가방을 때리든가요? 웃으면서 미안하다고 경주한테 얘기하셨어야지. 아들아 뭐 미안하다 그런 것보다는 어? USB 여기 있었네. 신동엽 씨 말이 딱 맞네요. 미안하다고 한 것도 같은데요. 누나와의 차별을 준다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제가 차별받는다는 생각을 한 게 제 고민이에요. 아, 차별 안 하는데 차별. 네, 저는 정말 우리 병준이를 저기 뭐야 기대감 없이 저기 뭐야 원하는 없이. 사랑해줬어요. 뭐 누나는 정말 공부를 잘하면 예뻐해주고 그랬지 병준이는 못해도 저는 예뻐했어요. 정말. 왜냐면 기대감이 없으니까요. 네 맞아요. 마음을 비웠어요. 맞아요. 신동엽 씨나 다른 분들 보세요. 제가 스트레스 받은 얼굴이세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렇기도 한데. 아까 생일 얘기도 했잖아요. 네. 태어나기 4월 26일인데 그게 중고등학교 다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아 그때가요? 근데 중간고사에 제가 미역국 끓인다면 제 되게 공부도 안 하면서 되게 화내요. 엄마 시험 보는 사람한테 무슨 미역국이야? 막 이래요. 너 얘기해봐. 그건 맞잖아. 근데 저건 그래요. 저도 둘째라 되게 이 마음 알거든요. 근데 저도 섭섭했던 게 뭐냐면 가방 같은 거 물려봤잖아요. 맞아요. 근데 형은 새 걸 사줘. 맞아. 그치만 역차별로 우리 딸은요 어렸을 때 다 회색 까만색만 입었어요. 왜요? 병준이하고 같이 입으려고. 왜냐면 아빠가 그냥 직장인인데. 아. 아니 그리고 되게 쿨한 척 하더라고요. 내가 야 이거 누나 거야 그러면 알았어 엄마 막 이러면서. 야 너 왜 쿨한 척했어? 아니 근데 그건 그렇게 돼요. 왜냐면 엄마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맞아요. 그랬거든요. 사실 내가 쓸게 그러면서 마음이 아픈 거야 혼자. 아, 근데 아들분은 이제 공부를 못해서 누나랑 비교를 당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아~ 그것도 절대 아니에요. 쟤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공부를 안 하네요. 안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진짜 비우셨네. 누나는 가기 싫은 학원도 군말 없이 가는 애들 있잖아. 무던하게. 병준이는 가기 싫은 울고불고 난리예요. 정말 제가 고민을 안 들어줬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쟤는 입으로 다 푸는 애예요. 정말 쟤는 입으로 다 푸는 애예요. 혼자 막 풀어. 어머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엄마는 편하게 막 스트레스 안 주고 잘 해준 것 같은데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네가 불리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공부를 진짜 아는 건 아니에요. 그쵸.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나름 열심히 해보겠다고 진짜 열심히 한번 해봤어요. 근데 안 그때 돼요? 점수가 한 60점이 올라버리니까 중학교 애비 놀라서. 중학교 때 몇 점을 받은 거니? 중학교 때 몇 점을 받은 거야? 그래서
10점이 올랐어? 그래서 누나가 다녔다 학원에 또 다니게 됐어요. 뭐 새로운 거 배웠대? 야, 네 누나는 이런 거 안 물어봤어. 넌 왜 물어봐?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그건 안 되지. 그리고 아니, 계속 막 조금만 틀어도 뭐라고 하니까 계속 제가 손톱을 못 뜯는 버릇이 있었는데 이게 갈수록 심해서 막 피도 나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못 뜯다가. 아마 잘 안 될 때. 위축되는 거야, 자꾸 막 그렇게 하니까. 또 자꾸 자존감이 떨어지는 얘기를 해요. 누가? 뭐라고? 뭐라고? 가족이? 제가 키가 그렇게 막 큰 편은 아니에요. 되게 그래서 큰 편은 아니에요. 네, 엄마가 항상 얘기하는 게 아니 넌 왜 좋은 걸 먹였는데도 키가 안 컸냐 이러고 나 너가 잠을 안 자서 그런데 저는 잠은데 거의 저는 진짜 열심히 자거든요. 잠들요. 진짜. 아니 제 수업 시간에 자는 건 소용없어요. 밤에 열심히 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올해 들어서 하는 거예요. 고2가 되니까 공부가 물 건너 간 것 같아서. 그래서 키라도 커라. 키라도 커야. 제가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보자. 이제 다 포기할 순 없잖아요. 누나, 아, 누나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생 고민 솔직하게 이해가 돼요? 아니면은 동생 성격을 생각하면 사실 이해가 되는데 솔직히 얘가 하고 있는 얘기는 다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해요. 동생 성격이 어떤데? 되게 예민하고 감 약간 여리고. 아 근데 네 편은 안 된다. 이유 없이 싫다. 이거는 너무 센 말은 이유 없이 싫다. 농담이겠지만. 대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나와서 자취를 하는데 가끔 가면 이제 집에 되게 묘한 기류가 흘려요. 병준이 엄마 사이에. 네. 엄마도 약간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밥을 안 먹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갔는데 이제 아 얘 살이 많이 빠졌거나 이제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보면서 지가 온대 우리 엄마를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미운 거지. 아, 엄마가 말라가니까. 네. 그리고 오히려 동생도 엄마한테 상처를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더 잘 사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쟤네는 뭘 해줬다는데 자기도 하고 싶다. 엄마가 뭐 현실적인 것 때문에 아 그건 못 해준다 하면은 엄마가 해준 게 뭐 있냐? 엄마가 해준 게 뭐 있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병준아. 일단 일은 어떻게 발생이 됐냐면 이제 제가 한 달 용돈이 5만 원을 받았어요. 그걸로 식비, 차비. 모자라. 친구랑 노는 거 그리고 간식비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좀 용돈 좀 올려주면 안 돼? 이랬는데 너가 쓸데없는 데 써서 그렇겠지 이러는 거예요. 저 얘기를 끝까지 안 들어주고 있어요. 네, 쓸데없는 데 쓴 게 아닌데. 누나는 고2 때 5만 원 받았어요? 누나는 엄마 카드 들고 엄마 카를? 뭐라고? 이건 아니지. 그럼 아니지. 아니, 어머니 이거 말씀해보세요. 아니 아니에요. 고2 때는 우리 딸은 용돈도 없었어요. 고3 때는 학원도 다니고 밥 먹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땐 제가 줬어요. 얘는 뭐 쓸데없는 거 사고 그러지 않아요. 병준이처럼 뭐 병준이 도대체 쓸데없는 거 뭘 사는 거예요? 아, 조그만 토마스 기차나 기차 레일? 기차 레일? 그 다음에 뭐 CD 같은 거 있잖아요. 토마스를 지금 산다고요? 막 집고 해갖고요. 진짜 택배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택배 아저씨가 병준아 택배 와서 이래요. 택배 아저씨가 이름을 진짜요. 택배 아저씨가 이름을 알아. 병준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근데 그게 용돈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 그럼 엄마 카드로 사는 거예요. 엄마 카드로? 엄마 카드로 인터넷에 이렇게 깔려 있잖아요. 정말 엄마 카드로만 산 게 아니에요. 제 용돈으로 사다가 어떻게 모자라서. 네 너무 모자르니까 사기에는. 아니 고2라고 그랬나? 네. 고2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편집해줄까? 여자친구가 싫어할 수도 있잖아. 보면. 아 괜찮아요. 괜찮아? 네. 해요. 왜 있어? 네. 그냥 살짝 얘기했는 거야. 아니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병준아. 너 여자친구 있다면서? 네. 아 여자친구랑 놀아. 왜 토마스랑 놀아? 누나한테 또 상처가 없는 건 아니니까. 뭐 어떤 상처? 이제 가족 모임에서 좀 우울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가족들 앞에서 울 수는 없어요. 그 밖에 나와서 울고 있었어요. 그 이제 누나한테 가서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너무 슬퍼서 또 눈물이 나오는 거야. 그때 누나가 왜 또 초월어 이러는 거야. 아니 누나 좀 얘기 좀 들어주지. 그리고 이제 누나가 이쁜 원피스를 입고 거울 이렇게 보고 있길래 아 누나 되게 이쁘다 이랬더니 꼬박자 이러는 거예요. 맞아
알았어요. 누나 이쁘다 그러는데. 야, 그거는 왜 처음으로부터 갈게요? 거기가 가족 모임이고 잔치였단 말이에요. 예. 그냥 엄마가 그냥 아빠가 요즘에 공부하시는 게 있는데 늙은 나이에 공부하니까 너무 안쓰럽다 이런 얘기였는데 막 웃는 거예요. 막 웃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을 때는 가족 전체에 안 좋은 어떤 일이 있어서 자기가 아들로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뭐 이런 뉘앙스인데 알고 보니 그냥 너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제 저는 아빠가 그런 줄 그런 공부를 하는 줄 몰랐고 다른 가족분들 다 있는 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알겠습니다. 일단 왜 또 처우러가 됐고요. 꺼져. 꺼져갈게요. 아니 살찌고 막 이래 보이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짜증나가지고 그러니까 얘한테 짜증난 것 보다는 거울 보는데 짜증나가지고. 네. 너 나쁜 게 아니야. 네가 좀 더 크면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야. 이게 그러니까 병준이 이렇게 보니까 조금 예민하고 스트레스가 좀 한 편이네. 조심해 주셔야 돼. 그때 그냥 너 꺼져 그러면 다가서 쳐온다니까. 그 어머님 이왕 뭐 말씀 나온 김에 아들 때문에 약간 속상했던 거만 쭉 말씀해 보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병준이가 놀이동산을 정말 너무 심하게 좋아했어요. 오, 놀이동산을? 예, 놀이동산? 예. 진짜 6학년 때는 일주일 내내 간 적도 있어요. 연간 회원권 끊어서 어머머머. 집에서 5시 반이나 6시에 일어나서 6시 반에 집을 나가요. 문 닫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와. 그럼 집에 들어오면 저희가 일산이거든요. 차가 뜸하면 12시도 돼요. 그렇죠. 진짜 얼마나 많이 갔으면 그 놀이동산에서 그 스태프들 있잖아요. 예, 다 알아요? 뭐, 올라타세요. 막 그러면 병준이 왔구나 이 정도였어요. 놀이동산에서 뭐 놀이기구도 좋아하지만 병준이가 뭐 이렇게 공연하는 거 있잖아요. 퍼레이드 같은 거. 퍼레이드? 아, 네. 좋아요. 한 번은 저희가 구정 때인가 KTX를 이제 시골 가려고 끊어놨어요. 네. 근데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학원 보충하러 갔다 올게. 그러면서 나가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돼서 안 와서 선생님한테 빨리 보내달라고 전화를 했어요. 아시죠? 학원에 없었어요. 아 근데 그날 간 이유도 이유가 있어요. 뭐요? 꿈이 그 테마파크 공연 기획 감독이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그때가 구정이잖아요. 아~ 구정 때는 구정 특집이구나. 설날 때는 한국의 축제를 테마파크에서 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되게 멋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막 퍼레이드 보면서 아 멋있다 이게 끝이 아니라 과연 저거를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문학책이나 어떤 동화책에서 이게 왔고 폭죽을 한번 쏴 저걸 무엇을 표현한 것일까? 왜 이런 음악과 어울리는 거? 오 좋은데? 되게 그렇죠? 네. 대박이에요. 이게 꿈이 벌써 이 나이에 구체적으로 있다는 거는 네. 진짜 좋은 건데. 멋있는 건데? 근데 꿈을 반대해요? 어디가 대갔냐 그래 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 그래, 해요 누가? 해요 그, 그래서 네가 되겠나 해봐 그럼 할게 해버려 하면 되지. 그래서 나도 그랬어. 그래서 되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도 그랬어. 여기 사람 다 그랬어. 네. 병준이하고 약속한 게 1, 2학년 때는 성적을 만들어 놓고 겨울방학 때부터 학원을 보내준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1학년 2학기 때 갑자기 어디서 상담을 받고 오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그랬대요. 이 학원을 다니지 말고 연기 학원을 다녀라. 그때부터 쟤랑 나랑 갈등이 생겼어요. 나 안 보내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병준이 계속 보내달라고 그러고 성급했구나. 네, 제가 생각하기엔 그때 해도 늦지 않았는데 연출하려면 공부를 좀 해야 돼. 연출은 무조건 공부를 좀 해야 돼. 네. 시간이 빌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한번 과연 어떤 공연을 하면 좋을까 하면서 이렇게 돼 보고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거야. 점점 구체화를 시켜가서 하나를 한번 그려봐요. 오, 오 잘 그렸다. 표현이 좋다. 야, 이거 네가 한 거야? 네. 오, 잘 그렸다. 한국에는 이제 유명한 회사 D랜드가 없잖아요. 네, 만약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면 저런 식으로? 네. 손재주도 있네. 이건 뭐예요? 저거는 이제 촛불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보는 촛불이. 촛불을 이용한 퍼레드차를 그려봅니다. 네, 자, 여러 가지 다 그냥 그림만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잘해? 오, 좋다. 풍부하다. 저 무대 세트 같은데, 그죠? 네. 드림 오브 어드벤처라고 써있네. 오, 뭐야? 병준이 방이에요? 네, 제 방이에요. 오, 뭐야? 병준이 방이에요? 네, 제 방이에요. 예쁘다, 이거. 아, 그래서 토마스를 사고 얘기했구나. 아, 그래서 토마스를 사고 얘기했구나.
놀이동산 꿈이니까 토마스 이런 게 많지. 이해가 되네, 이해가 돼. 아, 토마스랑 저런 거. 아, 진짜 돈 많이 들어갔다. 우와. 우와, 멋있어. 다 이게 엄마 돈이죠? 네, 제 카드예요. 뭐가 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아니야. 뭔가 진짜 멋있다. 이게요. 아, 멋있긴 하다. 뒤늦게 뭔가를 깨닫게 되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쪽 공부건 일이건 굉장히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맞아. 게 연예인들 봐봐요. 연예인들 춤추는 거면 관심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스타가 됐어요. 그런데 해외에서 계속 와달라고 하고 일본 팬들이 막 난리. 그러면 일본어 공부를 진짜 그 단기간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가가지고 다 하고요. 또 영어 시키지 않아도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하는데 제 수능 보려면 딱 1년 남았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수능이요? 병준이 흉을 못 보는 게 사람들이 다 그래요. 주위에서도 병준이 엄마가 무슨 걱정을 애가 꿈이 있는데. 그렇지. 일단은 그걸 되기 위해서는 어딜 가야 어머님, 되잖아요. 어머님. 네. 아니 사실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걱정스럽긴 해요. 왜냐면 감독을 한다고 이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생소하죠. 영화 감독도 아니고. 그러면 병준이는 이걸 설득을 시켜야 되거든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설득 자극이 좀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병준이가 맞아요. 같아요. 알아주기만 해. 제작진이 그러는데 엄마 아빠 앞에서 뭔가 오늘 보여주려고 뭐 준비했어? 응, 어? 준비했다고 하는데 근데 어? 엄마 아빠 누나 마음에 동심 그런 좀 꿈이 많이 없는 것 같고 현실밖에 없는 것 같아서 약간 잠시나마니라도 꿈을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네, 아, 꿈을 심어주고 싶어서 근데 그게 또 저 때문인 것 같기도 아, 나 때문에 말이. 너무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심어주고자 뭔가 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보여주세요. 정말 근데 미끄러질 것 같아서 미끄러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 좀 다치실 것 같아서 이거 이거 방송이랑 비슷해. 오모 여요 오모 여요 오모 여요. 감독이 꿈이라면서. 멋있다. 주세요. 응원해 주고 싶다. 와 대박이다. 본 느낌. 본 느낌. 느낀 걸 얘기해봐요. 아 대단한. 네.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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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보는 제가 벅차올라서 그러니까. 눈물이 막 날려는 그러니까 거예요. 눈물을 그랬어. 아니 애가 이렇게 춤 잘 추는 거 아셨어요? 이런 무대 보신 적 있어요? 아 병진이가 집에서 진짜 글자 하나 안 읽어요. 근데 거실에서 저러고 춤추고 있어요. 우리 엄마니까 마음껏 뭐 자유롭게 보여줄 수, 긴장 안 하고 보여줄 수 있지만 이 많은 사람들 이 미끄러운 그리고 이 연예인들 앞에서 좀 그 대단한 끼가 있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때요? 엄마가 얼마나 잘 키우고 자신감 있잖아요. 근데 뭐 아까 막 자존감이 없다 그러는데 엄마가 막 길을 죽였으면 제가 저런 끼가 맞아요. 나올까요?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엄살 부리는 것 같아요. 항상 이제 막 얘기를 하실 때 너 이거 안 시켜줘서 네가 나중에 내 탓할까 봐 이렇게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말 때문에 좀 가끔 부담스럽고 미안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쳐도 키가 큰 애들은 한 동작만 이렇게 착 해도 막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짧으니까 이렇게 해도 막 안 멋있어. 아니야 아니야 멋있어서 충분히 멋있어요. 아니 근데 어머님이 병준이에게 계속 공부를 강요하는 이유는 키 크고 뭐 쭉쭉 뻗고 이런 걸 만약 못할 거면
공부가 그런 것이 되어줄 것이니 그런 보험을 들어두거라 라는 의미지 무조건 공부 왜 안 해 공부해라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보면 다 꿈을 지지해주고 있고 공부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니에 대한 의견이 있지만 사실 병준이의 이야기를 또 하자면 저도 가수를 준비하다 보니까 가수는 정말 뜬구름을 준비한 직업인 게 정말 맞잖아요. 근데 내가 돈은 못 벌더라도 노래만 불렀을 때 과연 행복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근데 과연 이 친구는 돈을 못 벌어도 무대만 쓰면 행복할 친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친구의 꿈을 응원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못하든 뭘 하든. 자, 지금까지 EBS 김세정의 청소년의 꿈.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김세정 박사님과 함께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예. 짧은 시간이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들한테 하고 싶은 말 하세요. 남들이 가는 길이랑 많이 달라서 걱정이 되는 거 나도 이해. 그리고 나도 두려워.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두려울 때마다 엄마가 오늘은 비가 내릴지 몰라도 내일은 해가 뜨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주로.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이야. 마지막으로 엄마 아빠 네. 사랑한다고 얘기해. 엄마 아빠 많이 사랑하고 세상에 제일 잘생긴 우리 아빠 정말 사랑하고 그 누나는 아름다워 진짜 아름다워.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져. 누나 아름다워. 너 그러니까 꺼내라. 이번에는 민규 씨부터. 고민이다 아니다. 고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꿈을 지지합니다. 그냥 단지 더 좋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어서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서 때문에 막는다면 전 그렇다면 이건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준이 고민에 공감을 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됐습니다. 자, 어머님 대표로 가족 대표로 병준이에게 옆에 사람들이 쟤는 뭐가 될 거야 하니까 꼭 뭐가 될 거라고 엄만 믿는다. 화이팅. 자, 자 외톨이야 결과 보여주세요. 대표 넘어왔나요 대표? 56표. 아.